그래도 비시즌 동안에 국제대회 출전을 하면서 출전 기회를 좀 잡긴 잡았었는데요. 퀵어펀 박혜민 선수가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백어택 안박자 빠르게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은지 스파이크 과감하게 볼을 노립니다. 이미 B조 준결승을 확정 지은 정관장의 경기인데요. 오늘 정관장은 이 백업 멤버들이 초반에 선발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모의 연결이고요. 비센코. 자, 비센코의 신장이 192cm. 선수가 신장을 작습니다만 기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키브라이 서브. 리스트볼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선우가 이긴다. 물론 기계 막힙니다. 해야 될 겁니다. 이해담이 서브. 목격 서브 들어왔습니다. 이석권. 득점 이터. 자, 강한 공격이 아니고 정으로 해주는 플레이죠. 일본의 이토 마야 선수가요. 이번 컵대회 속공무은 3위를. 주로 백전의 선수들을 많이 흔드는 하이브리드 서브를 많이 넣고 있는 일본 선수들입니다. 왼쪽. 자, 볼을 달립니다. 살리고요. 최효성가 넘겼습니다. 자, 짧은 리스브 이동시킵니다. 커버하고 있는 1번 아람마레 스파이크. 네. 넌톤. 자, 블로킹 타고 돈폰 선수가 끌어서 대각 쪽 블로킹이 따라오는 걸 봤죠. 네. 코스가 좋았습니다. 이 돈폰 선수는요, 지난 한국생명과의 경기 때 12득점을 했었던 선수예요. 네. 넌폰 심포 선수. 일본의 외국인 선수입니다. 시간차 코트 네. 안쪽. 나이스 플레이. 이지수의 브로킹. 점수 11대 13. 자, 볼이 많이 붙었는데요. 타점을 살려주고 네. 있습니다. 잘 뽑아줬고요. 넌폰. 넌폰이 탄력이 좋은 선수처럼 보이죠? 또 뭐 국가대표 경험이 있어서 큰 대회를 많이. 넌폰 심포. 태국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고요. 2004년생이니까 올해 20살의 젊은 선수입니다. 그대로 살리고. 백어택 갑니다. 볼을 달랬습니다. 김찬아. 연타. 동선 꼬이지 않게. 네. 왼쪽. 17대 11호. 점수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시간 2차. 네. 박혜민. 본인이 받고. 김 감독이 세트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자, 들어온 메가마티. 터치마저 못 땄습니다. 그리고 비센코와 뜹니다. 푸시로 미르골. 메가마티의 손 맞고 터치아웃 떴습니다. 지금 5점을 뒤져있는 정관장인데요. 이렇게 뒤져있는 상황에 과연 뒤집는 플레이가 가능할까요? 아람마레 오른쪽에 키브라 선수.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두 팀 모두 범실이 많은 편이죠. 오늘 덤폰. 짧아요. 세 번째 넘깁니다. 자, 지금 휘슬이 울렸는데요. 넘어오는데 안테나 박동국 선심이 넘어왔다고 좀 깃발을 들었습니다. 대각조. 백어택 연타. 김채나 선수. 리바운드 플레이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 공략. 바깥쪽 나가면서 정관장이 결국 백업 멤버가 출전했던 1세트 아란말에게 1세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범실 관리를 좀 해줘야 돼. 도트미 2세트 그대로 넘어옵니다. 왼쪽 택선. 네. 일단 지선정도 좋고. 네. 반대로 비센코 선수는 약간 끌고 내려오는 공격을 해주고 있고요. 그대로 3단 넘입니다. 가운데, 자, 신디가 움직이죠? 신디! 네. 득점입니다. 신디 서브가 강한 선수입니다. 마이다이 서브. 가운데, 어렵게 넘겼는데요. 그대로 때웁니다. 키브라. 김채나. 한공! 네. 그러니까 확실히 1세트보다. 만들었습니다. 점수 6대 2입니다. 자, 상체가 들렸습니다만. 키브라 선수가 다쳤습니다. 비센코. 네. 선수가 뭐 서브도 좋고 힘도 갖추고 있고요. 네트 맞고 넘어갔죠. 퀵 오픈 연타. 무릎 꿇고 박혜민 선수. 자, 비센코가 띄웠습니다. 퀵 오픈. 터치. 키브라. 대회를 많이 참가했습니다. 네.
뭐 두 번의 대회를 참가를 해서 또 우승도 두 번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참 키는 작습니다만 기본기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타이밍 좋습니다. 터치아웃을 만듭니다. 때릴 수 있거든요. 정관장에서 박혜민 선수가 차지하는 역할이 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이소영 자리, 그리고 이번 시즌 허승주 자리. 제자리. 김찬아 눌렀는데요. 선입니다. 미센커. 터치아웃이었습니다. 이지수도 좀 체력 감량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많이 됐던데요. 네. 푸시 마에다 키우나 공격 코치 안쪽. 이제는 이지수의 서브 석강. 자 네트에 맞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이제 박은진의 활약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들어왔죠. 대각선 네. 강타. 4득점이에요. 밀고 들어오죠. 키무라 선수입니다. 네. 맞지 않았다고 판독이 되었습니다. 아란말의 괴가판. 아, 각도 좋아요. 네, 분위기 다시 돌리고 있는 표순주의 모습이었는데요. 박은진 선수가 들어와서 또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진 선방고 네. 샌디의 득점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나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세진 영입된 나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나수! 네. 자 이것도 2점 차입니다. 샌디의 서브. 무회전 서브. 괜찮은데요. 지금은 장에서도 볼 수 있죠. 왼손 강 서브 오픈입니다. 네. 키무라 선수 점에서 석권 잘 받았고요. 이토 그 마지막에 손목 쓰는 게 이토가 아주 명품이. 정관장이 브로킹 네 개째를 잡았습니다. 이선우의 서브 23대 21입니다. 이성공 이토. 이터를 못 막으면은 미들 브로커가 13득점을 했으니까 팀 내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자, 프리전 쪽에서 내가 선수가 볼을 띄웠습니다. 아, 빈자리 쪽으로 24대 22. 키브라의 리스트업점 왼쪽 터치아웃 만드는 이번에 교체 출장에서 5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23대 24. 세트를 끝낼까요? 내가 선수. 메가의 공격인데요. 아란말의 네터치가 있었습니다. 아란말의 범실 때문에 정관장 어려웠던 세트 25대 23으로 경기를 원점 1대 1을 만듭니다. 세트에는 아마 벤치 쪽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오늘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두 팀의 3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 직선 네. 박혜민 선수입니다. 지금 파워가 충분히 실렸습니다. 이번 시즌에 출전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한 경기 한 경기 남았을 때 또 증명을 해야 되겠죠. 네. 넌턴. 어디를 마크하는지를 인지를 해야 되겠고 지금 이지수 선수가 빠르게 이제 몸으로 디그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선호의 득점. 넌턴. 가운데 샌딩. 자 기회가 되면 도트맨 3세트가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그렇죠? 네. 양팀 모두 많이 풀렸죠. 네. 것 같아요. 본인 플레이에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리셋전을 합니다. 준비됐고요. 박혜민이 살립니다. 왼쪽에 네. 이선우 직선. 풀렸다니까요. 네. 보시죠. 이 나나 서브가 꽤 까다롭던데요. 나나의 서브. 자 코너박이 좋았습니다. 그대로 탑에서 눌렀습니다. 김찬아 이선우 다시 한번 푸시인데요. 나나 그대로 넌폰 회전을 많이 줍니다. 강타 네. 코트 안쪽 두개가 나오고 있는 정관장 키무라의 서브 박혜민 직선 좋아요. 왼쪽이 잘 네. 터지네요. 8대 4 넉점 뒤져있는 아란말에 네.
빠릅니다. 푸나 이선호 선수에게 고이진 감독이 바라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47%를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넌펌 타이밍을 끌어서 때리는 공격 또는 잡아서 길게 길게 때리는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1세트는 이게 다 10대 10 동점 태국 국가대표 출신의 돈폰의 득점이었고요. 이선호 이번 공격은 막혔네요. 다시 11대 11 동점 가운데가 크죠? 가운데와 왼쪽 왼쪽 타점을 살린다고 살렸는데 좀 나락도를 해줘야 됩니다. 14대 11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석점 차이입니다. 가운데로 잘 안 들어왔어요. 자, 염혜선을 같이 했죠? 네. 염혜선과 박은희 선수 잘 군요. 왼쪽 스파이크 던턴. 오버 블로킹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지금은 큰 공격으로 올라간 하이볼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점수 17대 15. 그대로 반대편. 아, 일본 아람마레 선수들이 좀처럼 공격이 지금 뚫리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득점이 안 나오니까 자, 맨날 쪽에서 득점 안 나오고 오히려 그렇죠. 돈폰 쪽에서 19대 15까지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고이진 감독이 또 흐름 끌어야 오늘 이선호 선수가 14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39%. 방향을 틀었습니다. 있어요. 자, 이번 수비는 좋았습니다. 이선호가 뜹니다. 연타! 흐름 바꿨네요. 파워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선호 선수가 본인을 좀 믿어도 되겠어요. 약간 제너드는 법 따라가지를 못했던 정관장 도태 모두 20점을 넘겼습니다. 나수의 서브. 자, 리스크가 살짝 좀 낮았는데요. 그대로 살짝 넘기고 푸시 왼쪽 브로커는 두 명. 자, 김채라가 띄웠습니다. 그리고 최여서 왼쪽 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어택 갑니다. 1번 나투 연속 득점. 아람마레 나에게 대결 포리전까지 거침없이 볼을 때리는 마이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왼쪽입니다. 왼쪽 공격 키무라. 아람마레가 조직력에서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선호 스파이크 어렵게 리바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세트를 끝낼 수 있는 찬스 키무라 선수. 마지막 키무라 선수의 공격. 자, 아람마레의 득점이죠. 맞습니다. 네. 박은진 선수가 손을 들어줬어요. 자, 마지막에 박은진 선수가 손을 들면서 결국 25대 21로 아람마레가 세트를 따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들어갈수록 아람마레 선수들의 호흡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면서 깔끔한 공격력이 나왔고요. 마지막에 김은하 선수가 투입되면서 리그 이후의 반격이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오늘 아람마레가 키타라 감독이 이 리그나 리세브 이후의 그 탄탄한 반격이 돋보이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관장이 뭔가 이제 공격에서 색깔을 살리는 네. 그런 경기를 보여줘야 될 텐데요. 순위로 영입된 젊은 선수입니다. 박철옥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토! 일본의 이 호흡을 맞춰본 네.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높이를 맞췄습니다. 자, 키무라 내렸죠. 자, 강하지 않고 참 예쁘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백어택 직선적으로 틀어 막았는데요.
자, 수비가 된 이후에 네. 블로킹 있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안열이 왼쪽 박선홍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대각선 쪽 강하게 가야 돼요. 박선홍 그대로 넘겼는데요. 드라이어택 빨라요. 모티 강이 따립니다. 마지막에 자 그대로 가운데 백에서 2터 점수 5대 9 낮았죠. 자 대주면 안 돼요. 너무 빨리 계속 4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관장 안디님의 서버 됐고요. 이선호 스파이크 왼쪽입니다. 다시 한번 살리고 있습니다. 아, 같이 넘어지면서 상체가 들리면서 책임지네요. 던턴 지금 정관장 선수들이 중국 상하이 대회와 이제 대만 대회를 통해서 백원 멤버들의 그 경력을 많이 올렸다고 네. 박혜민 미선코 높이를 이용하죠.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는 그런 주문을 감독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은 잘 따라갔네요. 네. 오늘 경기 덤퍼 선수는 이수자 위원께서 보시기 좀 어떠세요? 이 선수도 뭐 전혀 지금 어쨌든 일본 선수들이잖아요. 그에 맞는 플레이를 잘 섞여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외국인 선수로서 기술력을 잘 섞여서 잘해주고 있는 태국 선수입니다. 던퍼.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좀 많이 쓰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수비가 돼서 앞쪽으로 많이 뜨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파이프로 연결을 해주잖아요. 네. 미리 약속이 돼 있고 그 과정을 아마 오늘 이토 오늘 이토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바로 기다리는 속공이 아니에요. 키무라 선수가 각각 12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죠. 박선업 3단 넘깁니다. 더블킥. 네. 이런 패턴 플레이 참 오래간 TV. 그대로 살립니다. 전유연타 왼쪽 잘 성공입니다. 네. 올리고 슝차 아란마레 완벽했고 두 번째도 약간 넘어 가능성인데 타이밍을 뺏는 콤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돈폰이 이번 세트에 5득 일본의 야마가타 아란마레 타전 정관장 왔어요. 백어택입니다. 다시 한번 살립니다. 왼쪽에 스파이크 연타. 자, 셋업 탔습니다. 백에서 샌디 인디구에 그렇죠. 자, 상처가 일단 들렸습니다. 나스가 볼을 띄웠고요. 왼쪽 던펀 갑니다. 경기를 끝내는 일본 전통팀 아란마레 결국 컵대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는 일본의 아란마레입니다. 아, 결국은 본인들이 열심히 받아내고 또 오늘 잘 받았을 때 빠른 플레이로 연결되면서 본인들의 특유의 그 장점을 잘 살렸습니다. 네. 보신 대로 세트 스코어 3대1로 일본 전통팀 아란마레가 이번 커버컵 통영 부드람컵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1로 네. 승리했네요. 물론 상대가 완벽한 베스트 멤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선수들이 여기서 또 경기를 하고 또 승리를 하면서 분명히